싫어요, 피스.
Oh.저 이상한 놈이네. 근데 캐넨이 왜 이렇게 덤스타고 있냐? 왜 이렇게 서 있냐? 희한하네. 왜 안 오지? 분명히 캐넨이 여기 서 있었거든요, 10초 정도. 근데 왜 시달러스 빠졌는데 안 나오지? 이상하다.
저 솔랭이 기계가 너무 어렵다. 야, 매판마다 이렇게 손수 리폿을 해야겠니? 트롤을 어떻게 매판마다 했냐? 이렇게 마스터에서 어? 트롤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티어 올리고 마스터 가고 싶어 하겠어. 유저들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고티어 트롤은 더 엄중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 봐, 말 안 듣잖아. 마음대로 해봐라. 한국 빼서 먹고 있네. 아, 전령도 나갔어. 와우. 정글만 붙어 다니고 있는데? 이러면은 누가 롤 하고 싶어 하겠어. 고 티어에서 트롤 하는데. 저 티어에서 트롤 하면, 아, 내가 점수 낮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아, 저도 이렇게 트롤 하고 있으면은. 너무 슬프다, 이거는. 이러면 게임 수명 짧아질 수 밖에 없단 말이지. 어떻게 매판마다 있니? 심지어 새 시즌인데. 시즌 주기가 너무 짧아. 그리고 게임에 한 게임당 30분씩 하는데 주기가 6개월인 게 너무 짧아. 그래서 트롤이 더 많은 것 같아. 어차피 6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고티어 일단은 마스터에서 다이아 마스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영정 때려야 돼요. 저런 사람들 그냥 없는 게 이득이야. 노래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영정이 발생한 거야. 딱 봐도 고인 게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실수로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 이건 영정 때려야 된다. 어쩜 아무도 안 먹냐, 이거. 막을 사람이 없구나.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잘 들어라. 어차피 너는 근데 내가 신고해서 영점 먹일 거야. 앞으로 게임하자, 너는. 재판을 열심히 해, 대신에. 근데 이거 진짜 트로이랑 어뷰징이랑 핵 이거는 무조건 영등 때려야 돼. 저 진짜 놔두면은 게임 망해요. 진짜로. 괜히 갔나 이거? 또! 집중이 흐트러졌다 지금. 집중해야 돼. 말을 자리가 없네, 어떻게.
이런 글씨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바비. 마무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판 끝나고 케네는 잘 알려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판 끝나고 케네는 우리 연구 정지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정이 모든 계정 다 정지되는 건가? 영정하면? 모든 계정 다 정지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맞겠죠? 뭐야, 어깨 잡았어. 저는 부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좋네. 아 진짜 솔랭이 이기기 너무 힘들다. 하나만 된다고? 왜 우리는 모르는 중이야? 정의롭고 공평한 게임. 이게 롤보다 정의롭고 공평하긴 해, 이 게임이.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게임을 하면은 떨어져도 즐거울 수가 있어요. 좀 지더라도 이제 즐겁게 질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정의롭고 공평하지가 못하다면 이겨도 재미가 없고 지면 두 배로 재미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평해 이게. 양머드님 별풍선 80포개 감사합니다. 글 쓰면 댓글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지프터가고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점프킹으로 힐링하시고 단판은 제발 좋은 팀원 만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이기기 힘들다. 이제부터 얄짤 없어 나는. 남머드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글이 쓰니까 댓글이라도 달아야 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꿈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내일 대만 가는데 아직 짐도 다 안 챙기고 방송 보는 중. 천등의 T1 우승 T1 건강 고고. 아유 감사합니다. 짬뽕과 소주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우리 역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트롤이랑 어뷰징이랑 핵은 진짜 얄짤 없어야 돼요. 이거 너무 관대해 지금. 진짜 이러다가 게임 망할 수도 있어. 진짜 승률 50% 나오기 너무 힘들다 게임하는데. 솔랭에서 막 서영님도 얼마나 이거 트롤이랑 어뷰징 얼마나 하는 거야. 이번 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네. 근데 왜 트롤이랑 어뷰징 우리 팀에만 있냐고.
얼마나 이거 많은 거야? 내가 최고가 되겠어. 엣지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차원부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점프킹을 만난 지 4년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갓겜이라는 게 슬프네요. 감사합니다. 시식이 너무 많은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일 없어?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레드만 보이나? 가겠는데 이거.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확인했습니다. 괜히 썼다. 가게다. 뭐 사야 돼 이거? 땅굴 채굴기 나갈까? 너무 아쉬운데? 그게 전부냐?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잠했습니다. 아쉽다. 아군이 잠했습니다. 기다렸다.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죽겠는데? 아, 아쉬워. 길만 알려줘.
적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하지. 비드가 비상이네. 바텀만 믿고 가는 거다 이번 판은. 거기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해 볼까?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잘생겼네. 사랑해 대장. 감사합니다. 아이고 60원 모자란데 어떡하냐. 잘 안 죽여?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제압되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적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공격을 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있습니다. 한마디가 나왔구나. 드디어 한마디가 왜 안 나오나 했어. 모든 상황에 대비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진짜 못 끌긴 해. 진지하게 나 그랩 한 번도 끄는 거 못 봤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미포 형 드디어 그 나는 마스터다 시전하는구나. 아, 레포트 해줘야지. 더러운 거는 이제 7일 정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주일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 마음도,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지 않을까. 저런 채팅에 치면은. 그러면, 아, 이제는 채팅 치면은 롤을 못하니까 채팅을 안 쳐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많이 붙긴 해. 처음에 조멸그랩에서 약간 좀 느낌 오긴 했어,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렇게 흥분했어. 일만 알려줘. 저기 처치했어. 아이고 난리다 난리. 또 졌어. 또 졌다고?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그래도 괜찮다. 어? 이렇게 형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 아유 아쉬워라. 결국에 바텀은 게임을 캐리하지 못하는구나. 항상 최고를 추구해.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와. 좋다. 여기까지. 잘했어, 형들. 오늘 한번 5연패 가보자. 나 근데 팀원이 어디까지 안 좋을지 궁금해. 언제까지 나락으로 할지 궁금하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길만 알려줘. 바로 한번 빼다야겠네. 이것은요. 젯.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아, 땀이. 서렌 쳐줘. 나 지금까지 그랩 맞춘 거 여기서 한 번밖에 못 봤어. 근데 진짜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주겠지? 좋아.
상황에 대비해. 괴물이야. 자, 나이스, 소렌. 그걸 끄면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난 찬성. 당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보내줘라 제발.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나 승률 50%가 되려나 지금? 승률 5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게 전부냐? 원래 배치는 항상 승률 안 좋더라고요. 50%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항상. 왠진 몰라 이거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매 시즌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강사 없었다. 내키는데. 야, 근데 왜 소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복팀 화이팅! 화이팅, 복팀. 이거 안 닿는데요? 몸빨 게임 말고 실력 게임 해야겠다.
떨어지는 꿈은 좋은 꿈이라 했어요. 이거 꿈일 거야. 떨어지는 꿈 좋은 꿈 아니에요? 바이브런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점프킹 사랑해요. 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을. 감사합니다. 저는 물어요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추웠는데 옷이 얇으신 거 아닌가요? 여기는 안, 실내라서 괜찮습니다. 이번에 뭐 해볼까? 채너무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기에 미리 고향을 다녀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점프킹매니아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폐선생님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약했다. 됐다. 성원부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용 그림 그리신 거 봤는데 꽤 괜찮던데요. 키키키음. 감사합니다. 저 진짜 그려요. 못 그립니다 여러분. 바나라다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기억. 감사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은 이기겠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이번 판은 이길 거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도망가. 요란 사슴 무슨 양아치? 이게 뭘까요? 어? 괜찮은데 이거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보도의 석 하나 줬네. 이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 절대.
세력 좀 채우고. 뭐하냐 이거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러다 다친다. 진짜 팀원이 안 좋게 하구나. 넌 끝났어. 어떻게 1렙부터 죽냐? 카마를 쓸지 단도를 쓸지는 기분 따라. 저들의 묘비면을 주문으로 읊어주지. 마법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무기지. 그냥 끝내야겠어. 저는 여기까지. 무이무이야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이커형 평소에 어깨 운동 하시나요? 태평양 같아서 여쭤봐요. 그럴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오공이 또 트리스탄한테 죽어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바드가 와서 이번에 좀 불쌍하긴 하다. 전쟁은 지저분해. 내 솜씨는 깔끔한다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트록스까지 죽어주면은 게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난 혼자 다녀. 급히는 모두 할걸. 적도 많고 글쓰기. 맞아, 막 쓰네 이 친구. 블루 있다고. 아무도 날 막지 못해. 가자. 막을 수 없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상황이 좋으면 적들은 가지 않겠지. 게임이 힘들다. 죽는 쪽보다 죽이는 쪽이 되어야지 않겠어. 날 막겠다고? 뭐 용기는 가. 게임이 힘들어. 여기저기서 키 주고 조건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아군이 뭐 믿고 게임해야 되는 거냐 이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해서 적에게 당했습니다. 쉽지 않네. 분노는 탁 때리는 게 아니야. 집중시켜야지. 다 보라지. 어차피 막지도 못할 텐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친구나 사귀려고 온 거. 아군이 다녔습니다. 난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지. 저를 처치했습니다. 젊음과 실력, 그게 최고지. 인장이 파이스테? 너무 멋있는데?
적을 살려보내자. 단도는 많을수록 좋지. 야, 이거 오케이 온 거냐? 피드 스틱, 와드 이렇게 되는데. 에이, 망했네. 이젠 누구의 짓도 받지 않아. 절대. 바텀 깨야지. 그렇지. 바텀은 깨야지. 카마를 쓸지 단도를 쓸지는 기분 따라. 미드 막아야 되지 않냐, 형들? 굴러간다고? 잡을 수 있으면 인정할게, 형들. 저들은 요기명의 주문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미드가 막지. 내가 빠진 방식은 안 통한다.
어, 내 블루. 그림자를 그리냐 안 하지. 피드스틱 어딨어? 무섭다. 보자는 피드스틱 거 사와야 돼. 포탑을 파괴하는 지적은 내 정신 깔끔한데 말이야. 어! 내 대포. 난 혼자 다녀. 그 편이 모두에게 나을 거야. 아니, 날 막지 못해. 피데스도 보였다 드디어. 못된 녀석. 위에 왜 졌니? 위에 왜 졌니? 우리 아트록스 왜 풀피니? 위에 왜 졌을까? 아래 혼자서 3대1하고 있었는데? 오. 이제 몸이 좀 풀리네. 마법처럼 해친다는 게 뭔지. 난 이런 상황이 좋은데 적들은 그렇지 않겠지. 아, 이 맞았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난 제약 같은
이기기 참 힘들다.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 그걸 알아. 아, 이 너무 무섭다. 받을만 했는데. 빠를수록 좋지. 트위스트 하나 못 잡는 게 좀 아쉽네. 포탈을 파괴하십니다. 뭐 용기는 가상합니다. 좋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다 보라지. 어차피 막지도 못할 테니. 없는데 막 싸우다가 다 죽고 욕 나가는 거 아니지? 나이스? 나이스 맞나? 나 혼자 싸우다가 다 죽고 욕 나가는 거 아니지 얘들아? 왜 그런 건 모르겠네. 아니 뭐야, 강했다. 파리 조우겠다. 아 제대로 해, 제대로 해야겠다. 대충 하는데 지금. 근데 우리 팀 왜 이렇게 왜 용이 있는데 용을 안 먹고 싸우다 죽는 거야. 이거 그냥 마스터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미드 붙어야 돼. 사이드 관리 그런 거 없어. 너도 그냥 와. 이 형은 운영 없어 그냥.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극단 거 없어. 이 사람도 못해 운영. 운영하지마 그냥.
다녀. 하지만 그냥 무조건 멈춰 다녀. 유치원생들한테 2차 방지 가르치는 꼴이야 이거. 운영하자고 하는 거. 그냥 대충 직관으로, 직관적으로 해 그냥. 그냥 뭐야 그냥. 벨라 하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W.O.H.Faker, what was that? 우리 팀은 나를 버리니? 멘터는? 오, 오케이. 오, 왜 버리지? 왜, 도대체 왜 4대5인데 5인 팀이 나를 버리지? 심지어 우리 팀이 더 가까이 있었는데. 유치원생들한테 함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더 센 뺄셈으로 가야지. 미안하다, 내가 방금 함수를 가르쳤다. 좋았어.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진이 못된 짓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못된 짓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 길 내가 만들겠어. 이건가? 용인 척. 더 센 뺄셈으로 가, 제발. 이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 절대. 어디가 아니 너네? 카마를 쓸지 단도를 쓸지는 버셈 뺄셈으로 그냥 정답을 알려줘 버려 차라리. 정답을 알려줘도 못해. 지금 10자리에서 더 센 패스만 알려줘 버렸어요. 미안하다. 원래 시야 잡고 트럼핑 했어야 되는데. 한 자리 있어 더 센으로 하자 얘들아. 바로 먹고도 이렇게밖에 운영 못하다니.
적한대 앞에서 균형이 못 쓴다. 못 참겠다 이거. 아니 개막 뭐예요 이거? 진짜 열받네. 저들의 묘기명이 지능을 풀지. 쟤는 왜 저러고 있니? 미안하다, 내가 봤어야 되는데. 마법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무기지. 패킹 내가 좀 찍었어야 되는데. 1차가 5코인데요? 너무 센데? 오, 쉬지. 이것도 저. 아, 우리 팀. 나이스. 5연패까지 2연패 나왔다. 다이아 강등. 와. 아 근데 진짜 팀원이 어메이징하다. 1렙부터 안 죽을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아 너무 더워. 버퍼링돼도 더워 여기는. 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프킹이랑 같이 올라가 보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펭귄판 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필쌤의 행복로를 기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점프킹이 저희에게도 힐링겜이네요. 감사합니다. 약했다. 오, 됐다.
여기가 밀폐되어 있는 것 같아. 벨라 하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건데. Do you have any cat name recommendations?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to me. Thank you, Red Heart. 감사합니다. 이길게요. 이제 못 참겠다. 이길게요. 벨라 하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If you finish the game in 8 hours, I name my cat Jump King. 울부울부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커님, 기분 전환 겸 유머 보내봐요. 세상에서 제일 질문이 많은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벌써 진 것 같아. 양떼 없는 양치기는 막대기든 머저리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울부울부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모과 감사합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왕이 머리를 조아릴 차례. 아니란 걸 보여주려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왕도, 왕비도, 마력 척결관도 이제 없어. 모두 여기 석급치다. 아니 서폿이 왜 이러죠 오늘 하루 종일. 하여튼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오, 소 같아? 우리 서포터는 맞아서 집가는데? 이거 뭐임? 레전드 게임이네? 4대5 게임이다.
나왔으니 구소달라 애원한다. 저들이 내게 저지른 일부라 더 끔찍한 게 있겠어. 너 왜 ESC 돌림?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아 진짜 산소가 안 통하나 봐 여기.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미쳐밀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들의 사슬은 이제 내 무기가 됐지. 아이러니하지 않나? 되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병영이랑 게 없다 여기는. 미드를 부었지만 바드가 먼저 죽어버렸다. 값도 없네 이거. 재미없다. 제대로 좀 할게요 이제. 아들이 당했습니다. 이 땅은 마법사가 없어. 전시를 본 자. 마스터시 게임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지금. 없는 양치기는 막대기든 어쩌리.
빠른데 바텀 가는 거 엄청 뭐야? 답이야. 난 모르겠는데. 이로라 아니 에휴 어 여기 진짜 빨리 탈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가면 안 된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탑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빨리 나가야겠다. 상처를 돌볼 시간 따위는 없어. 내가 움직여야 해. 얘는 도대체 템이 없는데 왜. 아 이거 그냥 풍류 찍어줘야겠다. 저들이 진짜 기초가 없구나. 아비와 아들이 칼을 진짜 기초가 하나도 없구나. 이제 알았다. 야 근데 어떻게 상대가 먼저 오는 거 아니지? 4대원도 어떻게 용이 뺏기냐. 그냥 싸움 걸면 되는데. 아, 안 말 안 해야겠다. 진짜 운영 너무 심각하다.
말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어 이제.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아. 디캡을 좀 기다려줄래 얘들아? 디캡 좀 사와도 될까?
뭐냐 저. 야, 트린다미야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을래. 보고 있을래 가자. 야 근데 트린다미야 저 왜 이렇게 빨라? 저거 깨네? 엄청 빠르네. 아 진짜 근데 이기기 너무 힘들다. 아니 마지막에 트린다미어 귀여워가지고 보고 있으려는데 저거 깨네. 하늘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뒷보냈네. 트스발지시비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 안되었고요. 벨라하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야, finally back at the club. Loudly crying. 감사합니다. 해방이다. 막판 이기고 꿀잠 가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형과 아우가 메이너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지배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죽음뿐.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기발하리네. 이때는 마법사가 접수한다. 아스타연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지. 허나 날 방해하면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양떼 없는 양치, 막대기는 어저리.
큐빅큐빅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죽으면 아리가또 됐으네. 감사합니다. 걸어졌으면은 3스택 코로록인데 2스택 웬일로 순조롱 잡 게임이 2등하는데 우리 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생각 없는 척 용변이 어? 응, 한 번 더. 그렇지. 나에게 도둑이란 없지만 여기 또 한 번 까봐봐. 같이 해줄게. 무기한 혈통의 수가 그 피는 더 털겨. 나이스. 잘 끄네 친구. 잘 끈다기보다 뭔가 정상적으로 써. 그래도 진실을 본 자 다시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암흑 속에서 15년을 비로소 광명을 왜 게임이 정상적이냐? 정상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공을 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 5번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급해요 지금. 아 고개 하나 못 먹었다.
장대기다. 감옥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도 몰랐을 테지. 싫은데? 지배하려는 자의 죽음. 우리도 얻어보겠다고 탑을 파괴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근데 어떻게 맞았어 배우기? 안 맞는 각이었대. 아 진짜 이것도 더 얘들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을 파괴했습니다. 잠깐만,
뭐가 내 템? 막대기든 머저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주인도 전부 없는 세상을 보여주겠다. 이제 찢어진 거 너무 마음 아파. 반란의 시작을 벌리는 것 뿐이야. 적의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차갑게 굳은 소나기 권력을 잡지 위기를 기회로
근데 캐논론도 제트가 나왔네. 아, 진짜 힘든데 이거. 왜 받아요? 당하겠네 이러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깨지. 너무 재미없다. 끝내야겠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평생 만나지도 못할 왕을 위해 손이 닳도록 일하더니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만 해.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방심하면은 우리 팀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